다음에 목표를 갖고 출연했다고요? 그렇죠. 아이콘이 벌써 6년차 가수인데 멋있으셨네요. 네, 또 사랑을 했다로 빵 떴잖아요. 네. 근데 사랑을 했다는 아시고 아이콘에 누가 있는지는 다 모르시더라고요. 사랑을 했다가 잘 됐을 때 길거리 많이 돌아다녀 봤어요. 그랬는데 제가 바로 앞에 있는데 사랑할 때를 들으시면 저를 못 알아보시더라고요. 아니 여기 아이콘을 지금 제가 보면서 느낀 건데 유성수 씨가 참 부러워하는. 유성수 씨가 누구? 얼굴을 안 알려지고 돈 한 번도 좋아하거든요. 유성수 씨가 처음이야. 근데 그거는 유성수가 엄청 좋아할 거야 아마. 부러워하고. 선배님이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. 막상 가져보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갖고 싶어요. 아니 근데 저기 아니, 그럼요. 입으로도 있긴 한데 내가 좀 물어봅니다. 그 네. 아, 유성수하고 지금 뭐 아, 바꿀 수 있어요? 유성수 얼굴 알려드릴게요. 아 저는 근데 바꿀 수 있다면 지금 더 절박한 게 얼굴을 알리고 싶은 거라 네. 바꿀 것 같아요. 하긴 우리 대기실에 왔었는데 매니저분들 다섯 명 있었거든요. 형!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. 어떻게 사랑 그러니까 얼굴은 알려야 돼. 얼굴은. 네. 아 근데 진짜 윤영 씨 같은 경우는 제가 프로그램을 같이 했는데 너무 인성도 너무 성실하고 이래서 야 우리 아들도 저렇게 윤영이처럼 아이돌에도 괜찮겠구나 생각을 처음 했어요. 너무 아 진짜 진국이에요. 오늘 얼굴 알리기. 네. 오늘. 그렇죠.